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번역은 그냥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지리상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들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킹 제임스에 보면 and he must, 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must need. must는 뭐예요? 반드시. 꼭. 예.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 다음에,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는? need. 그럴 필요가 있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아, 그렇구나. 궁금해지죠, 그렇죠? 왜 꼭 사마리아를 들러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한국말 번역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성의가 좀 없다고 느껴져. 딱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이게 성의가 없다기보다, 뭔가 이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사랑할 때는 꼭 통과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뭐예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꼭 있다, 이 뜻이에요. 만나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만나는 목적은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야. 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옛날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거를 알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영생이란 건 뭐냐?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영생.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
정말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 아는 게 영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좀 알아보려고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보려고 그 예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그러시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분이다? 예수를 보내신 분이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이 세상에 거짓말, 거짓 하나님은 세빌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신, 이거 다 무슨 신들이다? 잡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냥 이거를 자꾸 우리는 수사적으로 읽어버려. 아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버무리면 안 돼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아주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저는 성경 외운다는 사람들은 참 좀 답답해요. 왜요? 진짜 외우면 저도 외우고 싶어. 줄줄줄줄 막 외우고 싶어요. 근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글자만 외우고 뜻은 뭐예요? 진짜 뜻은 모르면 이거는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공연불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뜻이 깊어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색적지공, 공적시색, 그리고 하품하고.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건 뒤로 미루세요. 뒤로 미루고, 성경 한절이라도, 이 진짜 뜻을 뭐예요? 뜻을 알아야 돼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유전자는 공연분에는 반응 안 해요. 왜?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접 축소해서 적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주겠다는 말을 축소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에 적용하면 뭐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즉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치유하신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 잡신들은 전부 다 무선적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조건적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에 비교하면 조건적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명령적 사랑이지. 그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지.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말이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나한테 약속한 거 다 해줘야 돼. 안 해주면 국물도 없어. 그거는 상대방에게 뜯어먹으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고 욕심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욕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상대방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맨날 부려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부리면 행복하고 또 그 반 부리면에 부리는 것의 반대편은 뭐예요? 반대편은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말을 부려먹으려고라는 말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아, 박수! 예. 이 한마디 속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보화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천국이란 것은 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성경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어.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가까이 왔어. 그거는 여러분 가까이에 뭐가 있어?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컴퓨터 탁 켜도 뭐요? 탁 하면 성경이 쫙 나타나. 이게 천국이야. 그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회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천국, 너희에게, 너희,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은 이렇게 너희에게 뭐요? 주어졌어. 그거 잘 봐. 잘 보면 어떻게 돼? 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구나. 자기중심적,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명령적, 율법적 하나님으로 보았구나. 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봤구나.
와, 여기 있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 그러면 천국은 어디로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온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참 멀리 있는 천국을 어떻게 막 가지? 착해야 가지. 율법을 잘 지켜야 가지. 가는데 야, 난 잘 안 되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엔, 그 다음에 뭐예요? 멀러 뵙든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할까? 그 멀어 뵙든 천국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야 기뻐하지 않을 수?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는 곳 어디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뜻을 알고 부르면 유전자 막 켜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이랬으면서.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높은 산이나, 높은 산이 험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는 곳마다 다 천국이구나.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그런 것을 저는 이 찬송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꾸 뭐 천국은 저 하늘나라 있고 또 그 반대로 뭐냐 지옥은 뭐야 저 구석에 있다. 여러분 누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아직도 없는 사람은 아, 천국은 저 멀리 있고 지옥도 뭐예요? 저 있고 여기는 살만한 데라고 생각해. 여기 정말 살만한데요. 여기, 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뭐게?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 없는 곳에는 뭐밖에 없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다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맨날 그러면서 살잖아요. 맨날 베타파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성경 공부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보화라 그래, 보화. 그래서 어떤 농부가 밭을 뭐요? 갈고 있어. 그때는 다 소작농이야. 이 농부들은, 땅이 없어. 그렇죠?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탁, 하는데.
전기가 탁 걸리더니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어? 무거운 어떤 이런 상자가 묻혀 있어. 가서 열어보니 뭐예요? 와, 번쩍번쩍번쩍. 그래서 막 밥깔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 농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래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만이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기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 잡신들은 전부 뭐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순종해라, 순종. 순종 안 하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천국 못 갈 줄 알아. 그게 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신 믿듯이 믿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근데 슬프게도 지금 그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야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것이 생명이라, 영생이라, 맞아요, 맞아요. 뉴스타트에 사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은 must need 곳으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오늘은 꼭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 필요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필요는 뭐예요? 구원할 필요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쎄 밀리는데 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들 구원할 사람은 쎄 밀리잖아. 이거를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사마리아에 가서, 구원할 사람이 꼭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 말을 보면, 이제 이 말, 비슷한 말이 또 어딨냐고 하면, 자, 여기 이제 사마리아로 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제일 가기 싫어하는데. 아시겠죠? 제일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하냐? 그 사마리아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인데 이게 남북으로 갈리듯이
그래서 분단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라는 막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그래서 혼혈을 시켜 버렸어. 그 유대인 여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 유대인 남자들을 뭐 많이 죽여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피가 유전자 섞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피가 섞였어. 저것들은 짐승과 같은 놈들. 상종을 안 하는. 그 땅으로 그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기도 싫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땅을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반드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얼마나 큰 강조, 강력한 강조예요 이게. 그 이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 왜 이러실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한 창녀를 만납니다. 뭘 창녀를 만난 게 그렇게 필요할까? 예수님 무슨 성매매가 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보기 싫고 만나기 싫어하는 왕따시키는 그 장녀가 있었다. 그 여자를 보러 가는 거야. 자, 이거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꾸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상구 박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훌륭하니까. 그래버리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말, 그 거꾸로 돼야 돼.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길래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 당시 과부됐다. 우리 어머니도 30살에 과부가 돼버렸어. 그때 분위기가 어땠게? 무슨 죄가 많길래? 과부되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과부가 됐다. 이런 분위기였어. 특히 이스라엘은 그게 더 심했어. 과부됐다 그럼 뭐요? 죄 많다. 그다음에 또 뭐 걸렸다 그러면 죄 많다요. 예, 문둥병. 중풍. 그런 거 걸리면 다 뭐예요? 죄 많다. 자동적이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줬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내가 과부가 되면 나 자신도 뭐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하나님이 벌 줬구나. 나는 희망이 뭐예요? 없구나. 그런 과부가 세벨리 섰단 말이야. 너무너무 많았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과부들이 가장 고생할 때는 언제예요? 흉년 때야.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굶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엘리야를 예수님이라고 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과부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왜?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이 시돈 땅도 사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쌍놈들의 땅이야. 이방 땅, 시돈 땅.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정서는 바닷가에 살면 뭐요? 부산 사람 그러면 서울 사람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 바닷가에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무식한 인간들. 그랬어요. 그래서 시돈 땅이 또 해변 땅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쌍놈들만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서 도와줬다. 이 무슨 뜻일까? 자,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과부들은 전혀 돌봐주지 않았고 엉뚱한 곳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 한 사람만 도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무조건 가난하고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이 막 아무나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뭐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줄 수 없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홍수가 내려온 것은 홍수가 하늘에 윗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윗물을 쏟아져 내려오지 않도록 바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거부했다. 하나님 거부당하시면 이 윗물을 더 이상 어떻게 받치고 있으면 안 돼. 바로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탁 중력을 집에서 홍해를 갈라놨는데 바로가 와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라놓은 게 아니다. 이건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갈랐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로를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간의 선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택 인간의 선택을 무시한다면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다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다 구원하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다 구원해서 천국에, 우리 이대로 천국에 옮겨놓으면 천국도 뭐가 될까?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과부는 뭐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여기저기 다 이방 땅에도 댕기면서 기회가 나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개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렙다 이 한 과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내가 과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있는 과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는 그 시돈 땅에 가서 그 과부를 찾아가라. 과부가 너를 기다리고 있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나쁜 년이에요. 이 꽃뱀이야, 꽃뱀. 꽃뱀이 하는 일 뭐예요? 남자 꼬셔가지고 정신없는 놈들 꼬셔가지고, 정신 나간 놈 꼬셔가지고, 어떻게? 돈 다 빼먹나.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유명한 꽃뱀이 돼가지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 꽃뱀을 알아가지고, 이 여자는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막,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이려는 막 그 욕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하니까 숨어 있어야 되나. 그런 나쁜 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꽃뱀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제일 맨 꼴찌, 꼴찌도 안 돼. 절망적 인간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간, 구원 주시기,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가장 쉬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게? 절망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때, 야, 나는 진짜 절망적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나는 뭐요? 이 정도면 됐잖아.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은 구원 줬지만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는 누구에게 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뭐요? 자격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줬지만 그 사람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깨닫고 나를 이렇게 보면, 그때 드디어, 그래,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이상구 박사님, 그러고 뭐 해도, 내가 나를 보면 뭐요? 이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야, 이런 본성으로는 절망적이다라고 느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한 이틀 전에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왜 인간은 자기를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자는 그 책을 쓴 저자는 인간은 자기를 속이도록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미친 소리죠, 그러죠. 하도 미친 소리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걸 진화래. 심지어 누구까지 속이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대. 그건 진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진화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도 속이고. 여러분, 자기를 속여요. 속이도록. 그럼 자기를 속인다는 거는, 그건 뭐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왜 미치도록 진화했을까?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어, 안 미쳐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요, 좀 그 TV에 가끔 나오는데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춤춘다는 게 미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싸면서 그게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네? 춤이 진화하고 있어. 옛날 춤은 어땠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그런 건 보기 싫어? 지겨?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미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저런 게 미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박수 치고 있거든. 확실히 내가 꼰대가 됐나? 그럼 그게 꼰대가 된 걸까요? 춤이 발전한 것일까? 춤이 퇴화하고 있어요. 아주 야만적이요. 근데 그런 거를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것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자, 끝까지 하고.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다. 다 같은. 네. 다 같은 얘기를 상황이 달라졌고, 그 대상이 다르고, 그것뿐이야. 그런데 본론은 뭐예요? 진리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 진리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만이 생명이다. 그게 진리야. 자, 요한복음 4장. 벌써 시작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면 조금만 하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우물가에 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정오, 해가 중천에 떴어. 그 지방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겨울, 밤에는 좀 쌀쌀하고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 온 동네 사람, 여자들이 나와서 그 물을 긷는데, 이 여자는, 이 꽃뱀은, 이 꽃뱀은 몇 명의 남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패가 망신시켰냐고 하면 5명. 그 지금도 한 남자를 뜯어먹고 사는데 6번째 남자야. 아시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의 동네 사람, 여자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무엇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야. 저런 년의 지옥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마리아 여자.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야, 속초는요, 서울은 뭐 35도 이래 싸도 여기는 시원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한때는 여기도 덥더라고. 35도, 36도. 와, 오래간만에 그렇게 더운 거 처음 느껴. 와, 정말 바깥에 나갈 마음이 뭐예요?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그
지금 36도, 37도로 올라간 이 해가 중천했던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기를 안 하는데 이 여자가 오는 거야. 왜? 왜 아무도 없을 때 와야 마음이 편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것이야.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이 여자는 여기에 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베드로니 요한이니 하는 이런 남자들을, 어부들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그 어부들, 특히 어부들,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족이죠. 세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망할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로마 정부에다가 뭐예요? 자국 국민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뭐예요? 갖다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뭐예요? 잘했다. 돈 많이 뜯어왔구나. 그래서 자국 국민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로마 정부로부터 상금을 받는 거. 얼마나 밉겠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올 필요가 있었다는 말.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뭐요, 그물을 깊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요. 한 번도 만난 일 없어. 베드로는, 어? 누가 왔네? 베드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너 고기 잡는다고 수고 많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아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낚시를 들이우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낚신 줄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물고기가 있고, 대개 물고기들은 뭐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도 이게 발달해가지고 미끼만 뭐요? 샥!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리버리한 낚시꾼입니다. 제가 낚시를 던지면 맨날 미끼 뺏기다가 몰린다 봐요. 예. 네. 아, 근데 그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이야, 놀랍대요. 이 감, 그렇죠. 손에 느끼는 감. 그래서,
거기들이 탁탁 물 밑에서 미끼를 건드리면 벌써 알아요, 낚시꾼들은. 아, 건드렸다. 건드렸다. 요번에는 물 거야. 다 예감 탁 하고 탁 요번에다 하면 탁탁 하면 착 걸려. 저는 왜 이렇게 안 물어? 맘만 기다려도 안 물어. 이상해서 들어보면 미끼는 벌써 없어. 어리버리한 낚시꾼. 자, 자,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리 알고 오셨을까?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어부들, 어부들, 어부들도 그 당시에 그 직업 중에 목동, 목자, 어부 다 천한 직업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 양치는 목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하고 뭐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목동 그러면 그럼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맨날 양이나 치고 사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다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이 뭐라고 그래서 증언을 했어. 근데 너 직업이 뭐냐? 그 목동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을 안 들은 걸로 해버려. 그 인간 취급 안 받는다는 거지. 그 어부들도 무식하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어부들을 찾으러 온 거요. 여러분,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러 왔을까? 예? 그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좀, 너무 수준 높은 이상적인 답변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소유 된자. 네? 소유된 자를 제자로 삼는 건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는 가론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서기관이야. 소외 안 됐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만 뽑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을 뽑냐 하면 이제 어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를 가봐야 별로 환영 안 받아요. 그 외에도 뭐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환영받고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다가 의사로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리고 벤츠도 타고 다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교회로 탁 갔더니 대환영이야. 왜? 의사가 교인이 되면 대환영이요. 돈 많고, 뭐요? 의사니까, 진찰도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예? 네? 의사, 그럼 막, 교회에서 대환영이죠. 자. 그런데 이 어부들은 괄시밖에 안 받아. 자.
그리고 배운다는 게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하나님만 배워?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훌륭한 사람. 교회 돈 많이 내고 이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율법 잘 지키고. 근데 여보들은 자기들은 이제 교회에서도 소외를 당해. 그때 하나 이런 교회에서 배우는 조건적 하나님이 좋아 싫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거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안 좋아. 그래서 얘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르친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돈도 없고 이런 사람도 다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맨날 자기들이 가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은 뭐 돈도 못 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기 뭐요? 힘들어.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하나님 맞을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점점 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집에 와서 오늘 그때는 교회라 그러지 않고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랍비가 한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회당에서 배웠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임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보고 뭐래? 아들, 예수야, 가서 베드로를 만나봐.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볼 필요가 있나?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자기는 이제 이러고 살 수가 없어. 맨날 숨어서 살고 그러죠. 왕따 당하고 살고 있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죽일 년이요 아니요. 그래, 할 말 없어. 그런데 그 다른 사마리안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같은 년은 지옥 보낼 하나님이야. 나쁜 년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희망이 있어 없어? 절망이야. 그런데 오직 희망이 희망 자기도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 자기 같은 이런 나쁜 년일지라도 뭐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게?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으면 다 만나고 싶다. 막 그게 아니라면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 뭐요? 일찌감치 뭐요? 물에 빠져 죽어버릴 거야. 자살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반드시 사마리아에 갈 뭐예요?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가서 만나야 됐다. 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됐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이 꼭 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자기는 가망 없음을 아는 사람들. 자기로서는 천국 가망 없어.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같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암 걸린 줄 이제 아시겠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기술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안 되는구나. 항암 치료 수술하고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재발하는구나. 이제는 뭐예요? 사람의 기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왜? 인간의 의술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못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뭐라 그러는데요? 외통수예요. 네. 외통수. 뉴스타트가 다 왔다 하면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죠? 뭐? 과학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는 생기가 필요해요. 그 생기. 는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딱 여러분이 느끼면은 그때부터 아 항암 뭐 이런 생각은 없어진다고. 그렇죠. 항암 받으면.
유전적 회복을 방해하는 거요. 유전자를 항암으로 말미암아 더 망가뜨리는 거요. 그렇죠. 즉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 이 확실히 안 깨달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 그래.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된다. 다 생기밖에 없다.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생기라는 것. 이 진리를 온 세상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진리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 정말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있는 참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